꽃이 피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, 저희가. 근데 그걸 직접 하시는구나. 보통 벌들이나 곤충들이 그러게요. 하는 맞아요. 거죠. 꽃도 굉장히 꽃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. 난꽃 같은 느낌.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꽃이 이거요? 네. 그냥 꽃 아니에요? 이게 시계꽃이에요. 시계요? 아, 시계처럼 아~ 진짜. 어, 진짜 맛있어. 군침 초침 다 있네요. 그러네요. 근데 붓으로 뭘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화접하는 거예요. 화접이요? 네. 저렇게 우리가 백합 보면은 앞에 수술이 있는 네네. 거랑 똑같네요. 제가 다른 데서 촬영할 때 보니까 뭐 호박벌 같은 걸로 이렇게 저 화접하고 그러던데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얘네가 꽃에 뿌리 없어요. 오. 그래서 벌들이 가지를 않아요. 사람이 일일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일이 많은 거죠.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네요. 그럼 이 과일 하나가 다 손이 한 번씩 거쳤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꽃으로 탔을 때부터. 네. 네.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키가 작아갖고 맨날 이렇게 꼬르발을 서야 돼갖고요. 거의 쓰는 것만 해요. 여기가 맨날 아프고 고개 목 뒤집고 와요. 아이고. 근데 이걸 안 하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.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좀 누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 저게 과일이 만 개가 열리려면 만 번을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나 그래도 딴 건 다 잘해, 조금 해도.